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금대봉 골짜기에 바람이 아주 드셉니다. 협소한 도깨비네 부엌에 뭐 이상한 이렇게 장비가 하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아 보이는데 어제 저녁인가 하여튼 이쪽 골짜기에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, 여러분. 전에 보시면 여기 아주 세게 나오던 물이 있었는데 그 세게 나오던 물이 얼어 터질까봐 그 중간에서 빼놨어요. 이게 얼어 올라가면 그 물 내려오는 구간이 한 400m 한 40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중간에서 빼놨다가 또 봄이 오면은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지금은 수량은 조금 줄었지만은 역시 물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도 나오고. 자, 그 제일 세게 나오던 물이 안전을 위해서 빼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그 여기다 이렇게 물을 받아 가지고 당분간은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또 살아가는 방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. 자, 오늘 저녁에 저녁을 이제 먹기 위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있는 날은 또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의 저녁을 좀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가지고. 자, 어차피 뭐 도깨비는 요리 뭐 전문용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요리 잘한다 응?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냥 맛있게 아 멋있다. 파도 하나 우와. 자, 시청자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쉬는 날은 또 이렇게 이야, 칼이요 이거 완전 예술이네, 예술. 아, 너무 맵게 볶으면은 또
노인께서 이게 잘 못 드시기 때문에 너무 맵지 않게 이렇게 볶아가지고 저녁을 한 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뭐 들어가는 것도 뭐 별난 것은 없지만은 파하고 간장하고 고추장도 좀 넣고 뭐 이래가지고 어디 보자. 가만히 있어봐. 뭐가 들어가야 되나. 고추장 들어가세요. 고기. 고기가 어디 있나. 여기 있구나. 고기가 여기 있구나. 한 개 더 있는데. 어디 갔어. 있구나, 여기. 여기 있구나. 여기 있구나. 어디로 갔나? 어디로 갔나? 예술이야, 예술. 달시름. 어쩌다 해시름 어쩌다 청개콩. 요새 여러분 돼지고기 값이 아주 뭐 싸다고는 하여튼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요새 무슨 뭐 무슨 그 돼지 병이 왔네 어쩌네 해가지고 비교적 요새 저게 비싸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농민들을 좀 위한다는 그런 뜻에서 돼지고기 좀 많이 잡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요즘 고기값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비록 뭐 없이 살지만 먹는 것까지 이렇게 아낄 필요는 없겠죠. 돼지고기 뭐 또 이렇게 먹어주면은 축산 농민들도 또 도움이 될 것이고 다행히 이렇게 또 해놓으면은 저희 식구들이 잘 이렇게 먹습니다. 여러분 별다른 것도 넣지도 않았고 간장하고 고추장 이렇게 넣었는데 맛이 있을래나 없을래나 모르겠지만은 없으면 없는데 겨울 생활에 아주 저 요긴한 도깨비네 화목난로가
뜨끈하게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은 집에서 도깨비가 여러분 택시 기사 아닙니까? 자, 택시 기사로서 또 차량 정비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회사에 가서 오늘 모처럼 차량 정비도 좀 하고 또 산골에 겨울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점점 할 일이 뭔 소리야 이게. 응? 이 누구야? 데리고 들어가. 춥다. 준이 일어나, 준이 일어났어요? 준이 게임 하느라고 정신없어. 근데 뭐 또, 아유. 아, 뭐, 고기 하세요? 저녁 먹으려고. 물판아 도는 내일을 알아보려는가. 산이슬의 잠결 같은 뜨거운 심장을 꽃이 뒤로 치고 해보미어도
자, 도깨비네 저녁 시간이 이제 이렇게 다가왔는데, 나름대로 이렇게 휘적휘적 해가지고 볶아 놓으면은 또 가족들이 쉽게 드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야, 칼이 참. 여러분께 이게 괜히 뭐 칼 잘 든다 이런 게 아니고, 실제로 저 강원도 태백시 통리장에서 이게 저 오일장에 샀는데 칼이 정말로 예술입니다, 여러분. 나는 뭐 음성 장인이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일종의 상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, 잘 좋아요. 잘 좋아 좋아. 왜 킁킁 그래? 아, 이 아이씨 참. 냄새를 맡고, 냄새 맡을까 내놔. 응? 냄새 맡을까. 오늘 저녁도 상당히 날씨가 여러분 춥습니다. 춥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도깨비가 겨울에 그 아주 그 강추위를 이렇게 대비해서, 자, 비록 원시적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가스난로, 자, 좀 더 추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탁 불 들어오고, 아, 뜨끈. 자, 가스 난로도 하나 있지요. 또 여기 보면은 연탄 난로도 이렇게 화끈하게 피지요. 또 연탄 난로에서 그 열을 이용해서 여기 또 이렇게 온수통이 있는데, 이것 역시도 열을 상당히 여러분 많이 냅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, 물론 여러분들이 사시는 안락한 도시의 어떤 좋은 집에 비해서는 뭐 게임도 안 되겠지만, 야, 이거 뭔가 또 맛있어지는 경향이 있네, 이거. 응? 야, 별다른 거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덜덜 볶아가지고 먹어도 맛있어요. 양념. 하나 살면 안 되는데. 자, 이거 뭐요?
29이나 찍었네, 이거. 아.